안녕하세요. HLB NDA 신청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많은 주주님들이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늦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은 NDA 관련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여기 기초연구부터 해서 시판후 조사까지 간단하게 다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HLB는 현재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FDA 심사 쪽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HLB가 지금 NDA 신청을 아직 하진 않았잖아요. 그 전에 FDA랑 같이 상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상의를 하고서 자료들을 잘 모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다 찾아보고 다 검사해보고 검토해보고 신약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신약 승인하면은 얼마나 걸릴까?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뭐 임상들을 다 하고서 이제 그 결과들 3상까지 끝나면은 여기 신약 판매 승인 신청 NDA라고 하죠. 이거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요게 필요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모든 임상 시험 결과 모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전임상 시험 결과 그리고 뭐 발굴 단계에서 생산한 모든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이제 폴첸 어드밴첸이랑 그 글로벌 권리 인수하는데 뭐 메모장, 연구 노트 그런 것들도 다 전부 데이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제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 데이터를 종합해서 FDA의 신약 판매 승인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판매 승인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금 임상시험 결과만 있는 것들도 아니고 뭐할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주는 거니까 최소한 1000페이지 이상이며 만 페이지를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A4용지 순으로 한번 세보면은 1000페이지, 만페이지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게 다 내용이 빽빽히 있는 거고요. 임상 3상에서는 이제 약의 효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작용은 전임상, 그리고 임상 1상, 그런 데서 다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임상 2상, 3상까지 넘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로 넘어갔고, 3상에서는 이제 효능이 경쟁사 대비, 뭐 플라시보군 대비 얼마나 좋은지, 그게 확실히 딱그 통계적 유의미성, 임상적 유의미성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DA에서 신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허가를 내주는 거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약의 효능 때문에 얻는 이점이 부작용 때문에 발생한 고통보다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HLB 리보스나닉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작용이 다른 경쟁사 약 대비 뭐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그 다른 이점이 더 부작용보다 훨씬 좋다라고 뭐 검증하기보다는 이제 뭐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 서류가 접수가 되잖아요. 이제 6월달 하반기에 아마 NDA 신청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제 표준 심사 스탠다드 리뷰를 할 경우에는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1년쯤에 결과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 리뷰를 하면은 이거는 6개월 이내에 가부 결정. 승인 아니면은 철회 그안 된다 그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2021년 뭐 초쯤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FDA에서 얼마나 또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좀 기간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리뷰를 하면은 10개월이 걸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FDA는 이제 가부 결정을 여기 PDUFA 날짜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게 처방 약물 사용자 비용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FDA가 약을 허가하고 뭐 거절하고 그런 것들을 그다음에 좀뭐 완전한 반응 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완을 해야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발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면은 뭐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런데 허가를 해주기는 뭔가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Complete Response Letter를 보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보내면 우리가 잘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절하는 편지는 거의 보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거절할 편지 거의 보내지 않는다. 이 이유는 FDA NDA 신청하기 전에 이미 개발사랑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 얘기가 다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완전한 반응 편지 보낸다. 그래서 이 보완 요청 편지를 받으면 사실상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개발사는 이거를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아, 이게 사실상 거절이니까 단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판이 되기 전에 이제 허가 결정 받으면은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 검사랑 서류 심사를 거쳐서 최종 판매 허가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개발 기간은 10에서 15년인데 특허로 보호되는 약에 걸리는 5에서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열역학 엔트로피까지 하고요. 그 다음 정보 엔트로피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엔트로피가 왜 어렵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상기체의 상태를 결정하는 네 가지 변수, 압력, 부피, 온도, 엔트로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압력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부피, 온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트로피라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봤죠. S, 델타 S는 T분의, 절대 온도 T분의 델타 Q. 그래서 이게 나가면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들어오면은 플러스가 되고. 당연히 이제 열 출입이 없다면은 델타 Q는 0이 되겠죠. 당연히 델타 S도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열량으로 쓰는 단위가 분자에 있는 거고요. 온도에 관련된 K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량은 이제 단위가 뭐 칼로리, 그 다음에 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거 두 개를 쓸수 있고, 이제 물리 시간에 뭐 쓰는 열량의 표준 단위는 줄이니까, 이렇게 J 나누기 K, 이게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상기체 상태 정하는 네 가지 변수라고 했었잖아요. 이상기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상적인 온도와 압력에서 많은 실체 기체들은 이상 기체로 근사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기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이상적인 우리가 아주 아이디얼하게 가정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상기체를 이제 영어로 perfect gas, ideal ga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온도랑 압력은 뭐냐? 매우 높은 온도, 그리고 낮은 압력에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들도 이상적인 기체, 이상기체와 매우 유사한 성질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온도, 조건이 그렇죠. 낮은 압력.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정보 이론, 정보 엔트로피로 넘어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정보 이론 왜 필요하느냐? 메시지의 뭐 기대 길이, 이런 것들 계산하는 데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알려주는데요. 정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unlikely event, 그러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 되게 드문 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보다 정보량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informative 하다는 건데요. 해는 매일 뜹니다. 매일 뜨는 해는 별로 정보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해가 안 떴다라는 것은 정보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낮은 정보량 가지고요. 그리고 이건 발생이 보장돼 있는 거고 뭐 맨날 일어나는 거니까 뭐 내용은 뭐 상관없이 이건 전혀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우리가 좀그 주의를 기울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정보량을 가집니다. 놀람의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independent event, 독립 사건은 추가적인 정보량, additive information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한번 던지는 거랑 두번 던지는 거랑 두번 던지는 게 정보량이 두 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런의 엔트로피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한 단계만 더 가면은 주식이랑 바로 나오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까지 왔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사실 뭐 거의 제 정보 저장용이 됐죠. 뒤 후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그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였고, 왜냐면은 여기 로그 뒤에 예시를 보면은 0.5, 6분의 1, 이렇게 그 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로그 px인데, 이 px는 그 확률변수 x의 값이 x인 사건의 그 확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치하면은 정보량이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 이 px는 발생 가능한 사건의 확률 분포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보면 이제 주사위를 던진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정보량, 던져서 주사위는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6분의 1 넣고 계산을 해보면 2.5849가 나옵니다. 이게 정보량이고요.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질 경우에는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1이 나오게 됩니다. 정보량이 뭐가 더 많나요? 주사위가 더 많죠? 왜냐? 주사위는 눈이 6개니까 주사위에서 눈이 1이 나올 확률은 더, 사건이 더잘 발생하지 않잖아요. 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더 높은 정보량을 갖는다는 겁니다. 동전을 던지면은 안명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50%나 되잖아요. 주사위는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건이 덜 일어나는 주사위가 더 정보량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티 2인 경우에 정보량의 단위는 셰넌이라고 하고요. 비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산수를 넣으면 네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셰넌의 엔트로피까지 봤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